네, 맞습니다. 유과장입니다. 미국 주식이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4년 강한 조정작의 시작? 예, 요지랄. 다들, 이 고점 찍고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역사적 고점에서 증시의 차익 매물 출현이 되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폭락이 나왔다가 역사적 고점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이렇게 쌍봉식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그런 자리에 와 있다. 무슨 뭐 차트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 뭐 어떤 분석을 봤을 때도 조정이 올 만한 시점에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떠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최근 5일간 보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되는 기간에 지금 벌써 8%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쫄아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유가장이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오르면서 가져가면 좋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고점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오늘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파월 형님께서 울고 싶은 놈 뺨을 또 후려치셨습니다. 뭐냐면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고 다른 것들은 쭉 발표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금리 인하를 24년 말이나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요 증시들이 다 금리 인하를 24년도에 보통 뭐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영할 거다라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금리 인하가 기대됐던 2023년 한 말, 한 10월 달 부근부터 올랐던 증시를 좀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를 좀 반영하듯이, 좀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그, 고점 부근에서 좀 투자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장이 너무 좋아졌다, 뭐, 신고가격 경신하니까 더 간다,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좀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게 진짜로 이런 금리의 영향을 받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10년물 채권금리거든요. 미국 채권금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3.6%까지 깨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에다 좀 조정받는 와중에 연준 의사록 발표하니까 다시 또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해서 채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지금 5%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1%대 뭐 0%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3% 언저리에서 2에서 한4% 언저리에서 머물 가능성이 많다, 높다 이런 이야기가 그 이제 주요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조금 투자의 그루들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명망 있는 분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제법 높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채권에 최근에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채권 이율도 좋고, 워낙에 좀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강해지고, 이제 또이 직전에, 2022년에 워낙 큰 폭락이 왔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학을 띠고 채권으로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채권을 저는 담아두는 거는 찬성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막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또막 너무 급하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채권에다만 너무 올인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채권 같은 거 담으실 때잘 판단하셔서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년에는 강한 조정이 시작될 거냐?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금리가 지금 너무 빠르게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내릴 거를. 근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천천히 내릴 거야, 이렇게 천천히 내릴 거야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리긴 내리는 거잖아요. 24년 말에 내리는 거라서, 그죠? 근데 너무 빠르게 반영했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되돌리는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이걸 되돌리는 과정. 채권은 오르겠고 주식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되돌림 과정이 나왔을 때 저는 그동안에 이제 뭐 애플이든 뭐든 뭐 마소든 이런 게 비싸서 못 담았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씩 좀 담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증시 폭락과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 해드렸고요. 이제 한국 증시와 관련된 유가장 대응 방안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장이 생각한 한국 시장 대응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미국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럼 한국 시장에는 뭐 그런 게 없냐? 자, 한국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첫 번째 뭐냐? 쉽게 떨어지지 않는 환율. 지금 환율이 1,308원이었는데 지금 1,310원을 돌파했었죠, 다시.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그죠?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국가 경쟁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낸 게 아닌가, 환율만 보면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중국. 중국으로의 수출을 저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허덕허덕거리고 있거든요. 외국 기업들하고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내부에서 어떤 이런 취업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많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출 비중도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20몇 프로 넘으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적자나 적자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좀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좀 날아가긴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이 신고가 찍고 지금 조정기에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미국이 오를 때 미국만큼은 못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근데 한국의 또 특징이 뭐예요? 미국이 조정이 오면 같이 조정을 받아요. 예. 미국은 이만큼 오르고 한국은 이만큼 올라갔고 이제 좀 더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거꾸로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꺾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단은 조금 하나의 악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잖아요.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재고가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D램 매출의 50%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어떤 경기가 꺾이고 있으면 뭐 이것 때문에 뭐 진짜 뭐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좀 상방이 좀 막힌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장이 보통 이렇게 이제 좀 간다 안 간다 이런 헷갈리는 시즌에 있을 때는 보통 환율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가장은 환율 1330원을 돌파해서 지지, 그러니까 1330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고 내려온 건 상관없겠죠. 근데 이렇게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발발발 기면 일단은 90%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조금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25년이 부동산을 좀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잘하면 매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걸 매입하게 되면 저도 현금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아마 거의 대부분 90% 이상 정리를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10원을 돌파했을 때, 어제였죠? 돌파했을 때 저는 이제 곁다리로 넣어놨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요 종목들을 갖고 있는 거 말고 이제 뭐 무슨 정리했던 거 말씀드리면 넷마블이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곁다리로 넣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곁다리로 넣어놨던 것들. 그래서 주요 종목들 만 좀 현재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벌써 한 20% 정도는 벌써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불안불안해요.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밑으로 뭐 확 급락해서 막 더 떡락하진 않겠지만 또 조정이 깊어버리면 비중이 크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림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100에서 한 80% 정도 채웠다 그러면 한 60%까지, 50%까지 한번 줄여보시는 걸. 그래서 혹시나 딥이 나왔을 때는 더 담을 수 있는, 보통 이런 걸 준비를 안 해놓으면 딥이 나왔을 때 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장 한 20% 정도 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조정과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유가장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송들을 청취하시고 본인들 안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립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과거 역사 공부, 차트 공부 뭐 이런 것들, 뉴스 공부 이런 것들, 뭐 금리, 환율, 채권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망라해서 한번 본인만의 어떤 대응 룰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